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당과 국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감리기능 강화로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국민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식을 개최하여 활동 요령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행사 예외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10시 30분 계획사항실에서 신규 또는 재위촉 국민감사관 50명을 모시고 위촉장 및 우수감사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 금년도 운영 실적 보고와 신규 위촉자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5,000원을 기여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번 연말연시 공직기관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대비 서울시에서 특별 감찰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자체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5원청, 사업소 출연기관 자치구, 우리 구에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감찰 내용은 검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출근지참,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사사외출, 외출장 등 근무태만행위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부서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자체계획을 통해서 근무기간 확립과 청년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 명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 전국 1위, 서울시 주관 자치구 반부패 청년평가 우수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전담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신년 인사의 개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새해를 맞아 국민들과 더불어 희망찬 새해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2010년 1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한우리홀에서 개최합니다. 참석 인원은 약 700여 명이며 서울시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밖에 주민대표 등 16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행사 진행은 직전 행사로 홍보 동영상 상영과 직전 공연, 내빈 소개, 본 행사로 새해 희망 메시지 동영상, 구청장님의 신년사, 떡케이크 절단, 건배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 및 동장님께서는 초청장 전달 및 참석자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행사인 만큼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여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인도과장 교남동 주민센터 탁구 전용구장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04년부터 교남동 주민센터 개관 당시부터 수영장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탁구 전용구장으로 시설을 개편했습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탁구장 및 탁구 시설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치하였고 총 예산은 6억 8천이 들었습니다. 개방은 2015년 12월 16일 내일부터 일반 주민에게 개방이 됩니다. 오늘 2015년 12월 15일 3시에 우리 종로구 탁구 전용구장 개관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생활체육 탁구 동호회원 및 직원 탁구 동호회들 등 한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오늘 특히 기비텍수 대우증권 감독 시범 행사 및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학과장 대학로 마로니의 3040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975년 옛 서울대학교 부지에 마로니의 공원이 조성되었고 1985년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라는 도로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념하여 공연예술의 중심 연극의 메카 대학로와 마로니의 공원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발전적인 지역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대학로와 마로니의 공원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까지 공모하고 24일 심사합니다. 우리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종로구 사진작가회가 주관하며 시상은 금상 1, 은상 2, 동상 3, 가자고 장려상 1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는 2016년 1월 중 실시합니다. 사진 기록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2015년 재화의 타종 행사 지원 계획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재화의 타종 행사가 12월 31일 23시 30분부터 2016년 1월 1일 0시 30분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시장님, 구청장님, 모범 시민 등이 참여하는 타종식,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며 약 10만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예상됩니다. 협조부서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광체육과장입니다. 2016년 4월 준공 예정인 어린이 전용극장과 배드민턴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어린이 극장이 300석, 내면의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주차장 90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으며 어린이 극장은 종로문화재단에 위탁을 운영하고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운영하며 배드민턴연합회의 정기대공을 통해서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린 전용극장과 배드민턴 경기장에 관련된 사용료 등을 정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 임시회를 통해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제10회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종로구를 위해 헌신하신 자원봉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모레 오후 2시 한일도에서 개최합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특정 지역 및 보도 제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 눈이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10cm 이상의 대설심 모든 인력을 제설 체계로 전환하고 신형 보도 청소 차량인 부커와 모든 청소 장비에 제설 장비를 장착하고 4륜 소형 제설기와 함께 청와대 주변 주요 보도, 경사지, 골목길 등 취약지역의 이 제설 작업이 임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도 오늘 건강업무로 도시재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만화 탄생지 조성사업 추진권입니다. 청진구역 스토리텔링과 연계해서 한국 만화 탄생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구청역 지타워 건물 공개공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 자본으로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 그린 것 같이 대한민국 최초 만화 개혁의 신사를 형성화한 기념지역 한 개와 만화 파리컬처를 형성한 바다 동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화가를 조성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으로 4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화영상진흥원은 기념조형물과 바닷독판 설치 그리고 만화문화의 거리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SKDND는 설치비용 지원, 이지스 자산구조은 유지관리, 종로구청은 사업계 이치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올 12월까지 협회설 체결하고 2016년 1월까지 조형물 제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륜길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설계 요령 등 착수 보고의 개최에 대하여 도시지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길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은 금년도 5월 29일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 사업 1순위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명륜길 2번지 명륜 새마을본부에서 명륜길 99-2번지 마을버스 8번 종점까지 총 연장길이 1000m, 도로폭 4 내지 7m 규모로 노후한 보행 환경과 가로 경관 개선, 녹지대 조성,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등의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이며 지난 11월 25일 설계 영역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11월 30일 설계 영역 착수하여 내년도 6월 26일까지 설계 영역 완공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문 박 장이 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경관 형성 지침 수립 영역은
자문박 창의 예술마을 조성과 관련 디자인 및 설계, 공사 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경관 형성 지침을 수립하는 것으로 평창동 등 5개 법정동에 대하여 금년도 12월 1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추진 완료하고자 하며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을 거쳐 11월 30일 계약 체결하고 12월 1일 영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17일 10시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동 간부님과 구의 해당 지역구 언니를 모시고 사업별 영역체 제안사업에 대한 착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별 영역 추진 일정에 정상 추진하여 소개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수과장이 2015년 특정관리대당시설 등 일시조사 결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이며 조사 부서는 총무과 등 15개 시설관리 부서이며 조사 대상은 정비 전에 525개소로 정비 후에 522개소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시설물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전체 수량은 6개소 감소하였으나 위험 시설물 안전 증명 결과 재난 위험 시설물의 수량은 오히려 3개소 증가되었습니다. 조치 및 향후 계획은 위험 요소가 있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중점 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긴급 보수 보강을 해야 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하며 재난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은 방기별 1회 이상, 재난 위험 시설 D 등급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계절별 해빙기, 등락철, 우기철, 명절, 겨울철의 특성에 따른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및 추가 설치에 대해 의학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장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한 기기를 잘 관리하고자 합니다. 설치 현황입니다.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고비시설의 20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의무고비시설 외 장소에 17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 기기는 폐체와 배터리 유효기간, 비상연락망 부착 등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환경관리소 등 22개 기관에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시에 30대를 설치 요청하여 11월 26일부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부로 이루어집니다. 설치 기관에 설치 안내용 공문을 발송하였고 관리자 교육과 점검표 비상연락망 스티커 등을 배부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설치 현황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운효 자동장입니다. 저소득층 고3학생 교육부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고3학생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한 학생당 20만원, 10가구에 총 200만원을 종로구 약사의 후원을 받아 지난주 금요일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한 이웃에, 이웃의 손길을 전하여 격려와 희망을 주고 진학과 취업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추진 사항입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이 추천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10월 28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학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78회 무학동 북자리음악회를 12월 14일 어제 주민센터 강당에서 무학 어린이집 언어와 학부모, 주민이 함께 어울려 악기 연주, 율동 등
무학가족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연말 대청소 실시 계획입니다. 12월 중 총 3회에 걸쳐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과 함께 부담투기 상습지역인 여관골목, 통일로 변을 대상으로 부근 쓰레기, 나무 잔재, 그려진 폐가재 등을 수거하고 전봇대 불법 불청물 및 빗물 바진의 담배 꽁초를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공공공간 유니버셔 디자인 적용 주민공청회 개최에 관해 종로 일사가 공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종묘와 탑골공원 일대의 도심 어르신이 차별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탑골공원 북문부터 낙원산과 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에 관련 점포주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17일 오후 4시 우리동 다목적실에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공청회 내용으로 어르신 친화거리인 라키세븐 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라키세븐이란 주 이용자 행태 활동에 따른 쉬기, 걷기, 길찾기, 마시기, 익기, 정보 얻기, 만나기 활동 등 7개 분야 사업에 관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한 낙원동 거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과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 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부단특위 예방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동은 약 1,400여 명의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장신 이동 주민들을 말씀해 가면은 김영종 청장님께서 취임 이래 가장 큰 변화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무단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로 하는 대상자를 주민들은 외국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무단투기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그 전출입이 요새 자주인데요. 외국인들이 전입을 올 때부터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분들의 계도를 하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부동산 업자 20여 명과 함께 오는 17일 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거주지 대상 올바른 생활 폐기물 배출 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차 계약 시 처음부터 무단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 특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그다음 상습 무기 투기 지역,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되면은요, 저희는 그 미용실 업자들하고도 다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따뜻한 그 겨울나기 이웃 나눔 행사와 자율방건대 야간 합동 순찰에 대해 주민일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묘각사에서 김장김치 10kg 30박스를 기초수급자 가정 30가구에 전달하였고 조원교회에서 바자회 성금 90만원을 한부모 가정 3가구에 각 30만원씩 전달하였으며 농협 종로지점에서 백미 10kg 150포를 구청장님실에서 전단식을 가진 바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독거노인 가구 등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26일 20시부터 22시까지 자율방범 순찰대원 14명과 경찰 등 총 27명이 4개조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안 등 미점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조치도록 하였고 봉제 관련 자투리천 쓰레기는 이길 동행정 차량 이용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로 겨울철 화재 예방 등 안전한 마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구에서 정말 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권익위의 청년들 평가를 매년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1등급 중에서도 전국 617개 자치단체 중에 1위, 정말 쾌거인데요. 그러니까 쾌거를 그냥 쓰기는 하는데 혹시 사전적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통쾌하고 장한 행위래요. 정말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뭐 감사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과 직원들, 또 우리 종로의 1200분의 가족분들의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힘을 합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그 청장님을 대신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그 각자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장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이런 기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잡는 계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감사과장 보고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진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감사과장께서 뭐 서울시의 특감반 또 자체 감찰 활동을 계속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마음을 놓으면 또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공직기강 뭐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각자 챙기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금년 한 해가 또 훌딱 지나갔는데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납 폐쇄 기한이 연말로 끝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잘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간부님들이 관심 갖고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총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무슨 동절기 공사 중단 자꾸 그러니까 마침 겨울철에는 아무 공사는 다 중단해야 되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빙이 돼서 땅을 파고 다시 메꾸고 하는 이런 부분만 그 금지가 되는 거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결빙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는 일들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거꾸로 생각하시고 사업관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아마 그 감사과에서 상반기에 그 120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들을 일제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유해 민원들이 많고 또 어떤 지역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우리 생활 불편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그 통보를 해드렸고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또 주민들 의견 듣고 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왜 반복 민원이 생기는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 다시 우리 감사과에서 하반기 생활 불편 신고 내용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또 했더니 안타깝게도 큰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뭐 공무원들, 우리 종로 가족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아마 조만간 그 감사과에서 분석 결과를 시달을 할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 간부님들이 한번 보시고 왜 그러는지 뭐 근원적으로 문제가 안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봐요. 저녁 시간대 주차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하나 들면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서울시에서 모시던 아주 존경하는 분이 민원 소개를 한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어느 동네라고 그러기는 구기동. 구기동에 사시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도층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딱지를 5개 끊었다고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딱지를 봐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뭔가 관행적으로 쭉 그 길거리에 주차를 했는데 주변에 어떤 이상한 분이 이사를 온 다음부터 계속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거꾸로 그분 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차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해봤더니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도로 폭도 좁고 경사도 심하고 그래서 당연히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현장 확인하고 그분을 이렇게 설득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갖고 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노력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 마지막으로 뭐 자꾸 부고층에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간부회의 자료 맨 뒤에 보면은 기타사항 해서 단골로 실리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재정집행상황, 그 다음에 홍보실적.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저 기획예산과장님 다음부터 이 두 건을 간부회의 자료 맨 앞에다가 해서 서면 자료에서 맨 앞에다가 넣어서 우리 간부님들이 한번 보시고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0이 되는 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 부분 좀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예산안의 변동 사업도 좀 아마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에 잘 맞춰서 그에 따라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의 변동 때문에도 또 연말 연시이면서 우리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단체와의 관계가 혹시 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설명도 좀 잘 해주시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예산 사정도 좀 설명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잘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가든 간에 주민 화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체육클럽에 가든 아니면 어떤 그 모임에 가든 향후회를 가든 어느 장소에서든 우리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서로 다정다감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서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실제 서로 우선도선하게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좀 그런 작은 갈등이라도 좀 소홀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기한테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더욱더 마을의 일들을 다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송년 모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럴 때도 우리 각 간부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주민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청년 일자리가 화두죠. 좀 청년들 실업률 때문에 큰 문제인데 특히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뭔 종로구가 나선다 생각하고 또 관심 갖고
양질의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공 분야에서도 혹시 그럴 자리가 있는지 특별히 관심 갖고 일자리 만들기에 다각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연시 되면은 또 한쪽에서는 분위기가 좀 고치되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주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혹시라도 냉마에 계시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보시고 요즘에 불우이웃돕기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또 전달도 되고는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없도록 또 특별히 좀 챙기셔서 다시 한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아무튼 특별히 추운 냉방에 혼자 계시지 않도록 특별히 좀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